어느 날 큐튜브에 들어온 하나의 제보. 양건국이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양건국님은 어떤 분인가요? 양건국이란 사람은 누구인가요? 양건국, 그를 궁금해하는 수많은 팬분들의 제보. 우리 제작진은 영상에서 그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건국입니다. 우와! 아, 아니야. 이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 들어오면 좋잖아. 아, 우린 출근길이라고. 아, 그렇지. 출근은 이제 뭐 평일 경기에 훈련 시간 1시간 반 정도에 나와서 이제 운동 준비를 하고, 얼리워크라고 해서 그 전에 먼저 나와서 선수들 훈련을 하고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2시 40분 정도에 얼리워크를 시작을 하고 미팅을 하고 몸을 풀고 그다음 정기 훈련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퇴근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경기 끝나고 뒷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거의 다 퇴근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선수들 운동 전에 망을 먼저 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망을 빼는 곳이고, 밖으로 날라야 해요. 망을 설치하고 이제 장비도 꺼내서 장비 설치해 놓고,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호 형이나 호진이 형이 이제 불펜 포수니까 이제 투수 쪽으로 가서 훈련을 도와주고, 저랑 한준이는 이제 타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누구를 더 특정적으로 많이 도와준다라는 건 없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선수들 번들용으로 쓰는 기계예요. 이쪽! 좀만 일로와. 이거는 연습배트. 이거는 이제 코치 늘폰 것배. 맞아, 코치 늘폰 것배. 번호가 다 적혀있죠? 10개. 번호만 봐도 누구 건지 알죠? 그치. 난 모르죠. 한준 마운드 빼자. 안돼! 운동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원이가 특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자동 티바 기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경기가 좀 늦게 끝나고 원정을 가면, 도착하면 새벽이거나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고, 이 일을 하면서 딱히 안 좋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용규 선배님께서 저희 이제 불펜 직원들 고생한다고 신발 사준 적도 있으시고, 병호 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고생하는 거 다 아니까 야식 먹으라고 야식도 사주시고,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도 커피도 사주고,
좀 사소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오. 오늘 전광판. 여기서 보는 선수들 야구 보는 시점. 우리 시점. 우리 시점. 우리 시점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시점. 우리의 시점. 불펜 직원들마다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정 갔을 때 똑같고 딱 저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홈팀이 이거 이제 다 치우는 거예요. 뭐 서로 빌릴 수 있는 거 빌리고 연습구 같은 거는 서로 공유하고 고척 흙 근접샷 한번 찍어줄게요. 고척의 흙은 이렇게 생겼다. 키퍼 형들이 이거예요? 고르게 다 저렇게 해주시는 거죠. 연습할 때 쓰는 볼인데 아마추어 때는 이 정도면 피칭구였잖아요. 이 정도면 뭐 피칭 세 번 더 할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쓰는 정도. 시합 때 꺼내주 코칭 감독님이 꺼내주는 공. 야구공이 비싸니까. 이 일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 야구를 했었으니까 적응이 좀 빠르고 일단 재밌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 단점? 그냥 밤낮이 좀 바뀐다 정도.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한준이가 같이 일할 생각 있냐 물어봐서 예, 저는 흔쾌히 하겠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4학년 전반기까지는 야구를 했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가면서 어깨를 다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그만두게 됐어요. 아프게 되면서 야구를 좀 싫어하게 됐었죠. 나랑 야구랑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프로라는 거는 다 꿈을 꾸잖아요. 야구 선수라면 다 꿈을 꾸는데 구단 직원이어도 이제 같은 야구단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수들도 뭐 제 도움 때문에 잘한 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선수들 잘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보람 차니까 그거에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전 이제 경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이길 거라 믿고. 용빈이 형. 제가 이제 선수일 때도 조금 더 오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재밌으니까 누가 홈런 치면은 이렇게 리액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하고 힘들게 훈련하고 있고 마음고생 하는 거 아는데 극적인 상황에 그런 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팬분 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오늘 웅빈이 형 같은 경우도 선발 출장을 해서 오늘 선발 나가니까 잘했으면 좋겠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자고 이랬었는데 웅빈이 형이 첫 타석에 바로 홈런을 쳤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은빈이 형이 또 잘했고 뭐 성문이 형한테도 성문이 형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 타석에 또 바로 홈런을 쳤거든요. 그냥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그냥 제 스스로가 약간 그냥 기분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선수들이 보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파인타르라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잡을 때 그거를 이제 담는 가방인데 가끔 까먹어가지고 경기 이기고 있으니까 9회초도 이제 무난하게 끝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까먹으려고 트레이너 형들하고는 장난으로 뭐 승리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겨서 다행이다. 경기 끝나고 이렇게 선수들이 수건도 챙기고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2년 차인데 이제 원래 제가 작년에 하고 군대를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이 일을 마다 하고 군대 가기 좀 아깝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준이는 올해 12월에 가고 이제 저는 내년 한 2, 3월에 가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제 도울 수 있으면 끝까지 돕고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 다 노력하고 있고 팬분들께서도 좀 좋게 좋게 잘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